안녕하십니까, 1위 TV입니다. 오늘은 우리의 마스코트, 아주 귀여운 우리 까꿍이를 위해서 오늘 특식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배스를 잡아가지고요, 우리 까꿍이 간식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오히트! 우와! 오우! 오우! 잡혔다! 우와! 수초 속에서! 오우! 오 크다! 오! 오 깜짝이야! 수초 딱 지나가면서! 와 털린다! 와! 야 진짜 놀랬네! 오오! 우와, 야 5자 되는 배스. 와 이빨 너무 아픈데? 우와, 5자 정도 돼 보여요. 와 제대로 물었네 스피너 베이트를. 우와, 형님들, 오 이게 너무 커서 화면에 잡히지도 않아요. 제 얼굴보다 큰 배스예요. 이거 보여요? 우와 대박. 자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위해서 납치하겠습니다. 어우 무거워. 어우 돼지. 우와. 1위. 배스를 저번에 잡았는데 배스 같은 경우에는 애완 동물에게 먹이려면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.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냉동을 시켜야 돼요. 배스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한 3-4일 얼렸던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에요. 아, 이거 여기다가 놓고. 와, 엄청 어려워. 와, 장난 아닙니다. 근데 이게 까꿍이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은데? 까꿍아, 오늘 너 먹을 거야. 크게 보이니? 도망간다. 배스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, 냉동시킨 걸. 이거를 녹여야 돼요, 까꿍이한테 먹이려면. 그래서 여기 물에다가 잠깐 담가주겠습니다. 와, 씨, 비린. 야, 뭐 비린내가. 와. 까꿍이 간식, 까꿍이 간식, 까꿍이가 좋아하는 배스. 자 이게 배스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살을 도려내야 되잖아요. 굳이 배는 딸 필요가 없어요. 살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척추선을 따라서 칼집을 내줍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아가미 뒤쪽 또 칼집을 내줘야 돼요. 껍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칼을 살짝 긁기만 하시면 돼요. 한입 크기로 좀 들어갈 수 있게. 우리 까꿍이가 더 컸으면은 진짜 엄청 크게 떨어질 텐데 까꿍이가 작아가지고 아쉽네.
까꿍이 스시 먹을 시간이에요, 스시. 까꿍 일로 오세요. 스시 먹을 시간이에요, 스시. 오, 먹는다, 먹는다. 오, 되게 잘 먹는다. 나 되게 좋아한다. 어디야? 되게 잘 먹는데? 도망간다, 도망간다. 먹을 거 들고. 까꿍이가 스시를 엄청 먹고 싶어 하네요. 온다, 온다, 온다. 까꿍이. 자, 그러면 스시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좀 너무 크다. 까꿍이가 너무 작아요. 이게 큰 거북이면은 크게 잘라줘서 주면 되는데 좀 작습니다, 우리 까꿍이가. 자, 요거 찍어서. 까꿍이? 까꿍이 쑤시? 까꿍아, 너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거 먹고 자라. 엄청 잘 먹네. 맛있어? 좀 크구나.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지, 까꿍이. 거기 엄청 전투적이야. 까꿍이 맞나? 오, 남북해, 남북해. 베스 다 먹어버려, 우리 까꿍이. 다 먹었다. 다 먹었니? 다 먹었구나. 간식? 하나 더 줄게, 하나 더 줄게. 되게 잘 먹네. 오, 먹는다, 먹는다. 맛있어? 오, 전투적이야. 순시? 오, 싸나워, 싸나워. 까꿍이가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이게 우리 아직 아기 까꿍이어가지고 많이 못 먹네. 그래도 특식을 준비했는데 잘 먹는 모습 너무 귀엽네요. 요거는 이제 담아놨다가 또 냉장고에 올려서 잘 녹여서 다시 우리 거북이 친구들에게 먹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, 우리 까꿍이. 맛있었어? 맛있었구나, 맛있었구나, 우리 까꿍이. 다음에 또 봐요, 우리 까꿍이. 안녕.